안녕하세요. 싱글즈 뷰티 에디터 정윤지입니다. 오늘 우현주 원장님과 함께할 클래스 주제는 바로 크림치크인데요. 봄 시즌을 맞이해서 굉장히 많은 메이크업 브랜드에서 크림 블러셔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 크림치크가 초보자들한테 굉장히 쉽다고는 하지만 정작 연출하는 초보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손자국이 남는다든지 매끈하게 표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문자국이 남는다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현증 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우현증입니다. 오늘은 크림 블러셔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만정정복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크림 블러셔를 자연스럽게 혈색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톡톡 두드리세요라는 말대로 따라했을 뿐인데 왜 손자국이 남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손자국뿐만 아니라 잘못 그라데이션을 할 경우에 사고가 나죠. 불타는 고구마처럼. 네. 파바르다가 여기까지 블러셔가 왔다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고요. 사실 도구가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손으로 펴바르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스펀지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브러쉬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또 본인한테 맞는 걸로 선택을 하시는 게 또 중요한 목이지 않나 싶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크림 블러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초보자들을 위해서는 가장 밝은 색을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 피부톤이 좀 하얗다 싶으신 분들은 가장 밝은 톤을 사용하시는 게 진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가끔 좀 테크닉이 좀 늘었다 싶으시면 조금 더 진한 색깔로 이동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보다 나은 선택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밝은 톤을 이용해서 먼저 이렇게 딱 닿는 게 아니라 손등의 양을 조절한 후에 손가락에 어느 정도는 펴바를 수 있게끔 농도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손등에 먼저 이렇게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시켜놓은 후에 본인이 가장 바르고 싶어하는 곳을 먼저 찍으시면 돼요. 웃었을 때 어려 보이는 이 볼 부분을 원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볼 부분을 먼저 중심 부분을 찍고요. 그 다음에 약간 그라데이션으로 회전을 시켜주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이 방법대로 안 하시고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하다 보니까 더 엉키고 부분적으로 두드러지게 엉키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미 양 조절한 곳에 먼저 필요한 부분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외곽선을 이렇게 돌려서 블렌딩을 시켜주시면 올바른 크림 블러셔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보통 블러셔를 바를 때 왜 입꼬리에도 많이 바르시잖아요. 네네. 크림 블러셔를 쓸 때는 외곽선 조금 네. 안 발라도 되나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건지. 네. 컨셉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려 보이고 싶으시면 중앙볼을 이용해서 바르시고요. 그리고 분위기나 그윽한 느낌, 혈색감이 자연스럽게 올려주고 싶다 그러면 광대 부분을 먼저 찍어서 앞쪽으로 빼주시면 돼요. 근데 두 가지를 다 사용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홍조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쵸? 네, 손가락으로 두들기는 부분이 조금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폰지나 이렇게 브러쉬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네모난 스폰지는 하나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스폰지를 이렇게 약간 압을 볼록하게 만들어서 눌러서 양 조절을 한 다음에 그 위치에 바르셔도 두들기면서 바르셔도 무관하고요. 또 이렇게 동그랗게 볼록하게 나온 스펀지가 또 있어요. 그 스펀지를 구입하셔서 똑같은 방법대로 중앙에 본인이 원하는 부위를 먼저 찍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굴려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그 블렌딩이라든가 손에 묻지 않는 또 좋은 방법의 팁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르는 위치는 아까 손으로 네. 두드려 바를 때와 같은 원리죠. 스펀지만 약간 둥근 그런 스펀지가 좋죠. 그쵸.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렇게 브러쉬인데요. 브러쉬를 이제 그 크림 브러쉬를 바르는 브러쉬가 좀 틀려요. 이렇게 우산처럼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산처럼 도장처럼 생겼는데 그 위에 뾰족뾰족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손에 먼저 브랜딩을 시켜놓은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요. 좀 크림 타입은 거의 브러쉬로 바르는 생각 안 하시는데 그쵸. 네. 그 바로 천연모가 아닌 인조모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인조모 보시면은 이제 입술이라든가 컨실러 바를 때도 다 인조모를 사용하는 이유가 크림 제형은 다 인조모를 사용을 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모양적인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모양적인 부분이 이게 뾰족한 부분이 아니라 약간 중간이 벌려진 듯한 느낌의 브러쉬를 사용하셔서 블렌딩을 해주면서 돌려서 사용을 하시면 될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도장처럼 찍어서요. 이렇게 딱 묻어놔요. 이렇게 묻어나는 걸 손에다가 먼저 손등에다가 양조절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양조절하는 게 굉장히 그쵸. 중요한 거 같아요. 모든 도구에서는 양조절이 가장 중요한 네.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도구를 믿을 게 아니라 본인의 감각과 색깔을 표현할 거를 믿으시는 게 가장 큰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살포시 돌려서 사용을 하시면 또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돼요. 은은하게 퍼진 그쵸? 맛이 있는 네. 그러니까 손가락이 본인하고 잘 안 맞는다. 네. 본인의 연습이 좀 스킬이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도구를 이용하시면 좀 더 깨끗하고 깔끔하게 표현이 된다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쪽도 한번 해볼까요? 자연스럽게 돌려서 사용을 하시면 은은하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보셔도 어려 보이네요. 네. 조금 더 어렵지 않으면서도 쉬운 표현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궁금한 게 요즘 이제 봄 시즌 들어서 크림 타입 블러셔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네. 파운데이션 이걸 전에 발라야 될지 아니면 후에 발라야 될지 궁금해하는 분도 많고 네. 보통 이제 파우더 타입을 많이 갖고 있는데 내가 왜 굳이 크림 타입 써야 되나 싶은 분들도 많던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피부를 위한 생각을 한다면 크림 블러셔를 꼭 사용하시는 게 올바른 선택법이에요. 그 이유는 크림 블러셔를 한 다음에 고체형인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를 사용할 경우에는 좀 피부 표현이 그러니까 볼도 피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좀 당기거나 꺼석꺼석해지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자연스럽게 본인 것처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물론 먼저 바를 크림 타입을 먼저 바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크림 타입은 말 그대로 크림 타입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에 밀려요. 그래서 안에 담는 타입은 밤 타입 브러셔로 사용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틴트 계열에 있는 틴트라든가 이런 걸 먼저 담은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바를 경우에는 밀리지가 않는데 크림 블러셔 같은 경우는 밀릴 수 있으니까 파운데이션 위에만 바르셔야 된다라는 거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